근데 어제 마리가 가지고 왔던 그 시계 말이야. 그거 정말 수천만 원 한다는 거 맞냐? 야, 그 시계 하나가 자동차 한대 값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1억 넘는 시계도 있대요, 어머니. 어메, 세상에. 1억짜리 시계를 차고 어떻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냐? 누가 손목 잘라가면 어떡하려고? 아이고, 참 어머니. 아. 근데 말이다. 그 선물로 가지고 온그 시계를 그렇게 귀엽고 돌려보낼 건 뭐냐? 아니, 필승이 지가 싫으면은 우리 현철이가 차고 댕기면 될걸 가지고 말이야. 어머니, 왜? 안에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남자 목소리네? 누가 왔지? 그러니까요. 누구지? 여보, 여보. 왔어, 왔어. 공진택. 공진택. 뭐? 공진택. 누가 왔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무 데고 오시면 어때요? 예, 서로 다 아는 집안인데. 우리 마리가 무턱대고 와서 귀찮게 했다고 들었는데 우선 사과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리가 다쳐서 아직은 철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다 이해해요. 저기, 그리고 이 말만 좀 애처럼 하지. 예의 바르고 귀엽고, 우리 식구들 따님 다 이뻐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필승군 어른분들께 먼저 허락을 받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필승군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